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아마 당신은 이 영상을 남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흔한 영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잠깐의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요. 물론 이는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바로 행복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뭐야, RM 명언이라면서 RM은 언제 나와? RM 명언도 당연히 곧 나옵니다. 나와야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요. 잠시만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20대에 죽고 70대에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A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최악의 습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행복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아, 수능 끝나고 대학만 들어가면... 나중에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은 잠시 참아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물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교에 들어오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A가 이 행복을 또 미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 취직만 하면... 취직한다고 행복해질 리가 있나요? A는 행복을 계속 미룹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자녀들을 독립만 시키면... 그렇게 노인이 된 A는 깨닫습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행복을 미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태껏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렇게 행복을 필사적으로 미루다가는 내가 죽어서야 행복하겠구나. 20대에 죽어서 70대에 묻힌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정신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20대 전후로 죽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덤 아래에는 살과 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꿈과 가치도 함께 묻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저는 우연히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의 유엔 연설 장면을 보다가 그가 지금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전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무난한 주제만 영상에 다루었던 저였기에 처음엔 이런 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로 들릴까봐 그냥 마음속으로 묻어두기만 했다가 RM의 이 연설을 듣고 영상으로 다룰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과연 세계 최고의 그룹의 리더가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My name is Kim Namjoon, also known as RM, the leader of the group BTS. And I'd like to begin by talking about myself. I was born in Ilsan, a city near Seoul, South Korea. It is a really beautiful place with a lake, hills, and even an annual flower festival. I spent a very happy childhood there, and I was just an ordinary boy. I used to look up at the night sky wonder, and I used to dream the dreams of a boy. I used to imagine that I was a superhero who could save the world.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남들에 의해 정신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심장이 멈췄다고 표현하죠. And in an intro to one of our early albums, there's a line that says, My heart stopped when I was maybe 9 or 10. Looking back, I think that's when I began to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ought of me. And starting seeing myself through their eyes. I stopped looking up at the night skies, the stars. I stopped daydreaming. Instead, I just tried to jam myself into the molds that other people made. Soon, I began to shut out my own voice and start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others. My heart stopped and my eyes closed shut. So, like this, we all lost our names. We became like ghosts.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잠깐만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행복을 자꾸만 미루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현실에 안주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말하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더라도 과거로 돌아가 시간을 다시 얻고 싶다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행복을 계속 미뤄왔던 지난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다행히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는 빌 게이츠도 부러워할 만큼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이 돈보다 더 갈망하는 엄청난 가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배틀그라운드나 롤처럼 다시 재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행복을 미루는 것을 멈출 수 있나요? 왜 방법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누구나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행복을 미루는 게 문제라면 미루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실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옛날부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은 행복할 가치가 없다?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이라도 잠시 내 고집과 집착을 내려두고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 점심에 먹은 맛있는 라면,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연 풍경, 보는 순간만큼은 걱정을 잊고 나를 몰입하게 해주는 넷플릭스,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 행복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얻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것들에서 말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지느냐, 외면하느냐의 차이죠.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의 다른 이름은 감사이죠. 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에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할까요? 이것저것 연구해 보니 그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쓰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익숙함에 속아 놓치고 있었던 감사함을 찾는 것을 더욱 구체적이고 제대로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시간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태도, 즉 마음의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면 어떤 물질을 담아도, 어떤 명예를 담아도 기쁨은 잠시뿐, 결국 그 구멍 때문에 행복은 다 새어나갈 겁니다. 반면 지금이라도 구멍 없는 마음의 그릇을 만든다면 아주 사소한 것도 차곡차곡 담으며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당신은 아직 인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계속 행복을 미루며 남은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시겠습니까?